부자는 돈과 시간을 분리한다. 소득에서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과 상관없이 수입을 창출할 머니머신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머니머신은 직원과 기술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무제한 일하고 업무를 무제한 처리할 수 있다. 시간은 일하는 데 쓰기보다 우리 대신 일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 이를 수동적 소득이라고 한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자동화하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라. 당신의 시간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라.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 그 사업의 소유주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이 굴러가도록 자신의 시간을 사업에서 분리했다. 세계의 슈퍼리치들은 돈으로 돈을 번다. 빌 게이츠는 투자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그 돈이 알아서 불어난다. 그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준 사업에 투입된 요소는 시간이 아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한다. 부자는 목표를 계획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처음 구상할 때 두 가지를 했다. 첫째, 목표를 규정했다. 특정한 모습으로 비치고 특정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특정 위치에 자리 잡길 원했고 특정 유형의 고객을 사로잡길 원했다. 둘째, 목표를 이룰 방법을 계획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할지, 알아야 할 법안과 호텔 완공에 관련된 세부 과정도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왜 극히 드물까? 이유는 그들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을 한다. 가능한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는 매 순간을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의 일과에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활동을 찾아내라.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낮은 활동들은 제거하라. 부자는 사람 상대를 잘한다. 애플은 항상 쿨하고 멋진 기기의 대가로 사람들이 수백 수천 달러를 지불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이해해서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위력이다. 당신이 사람들의 감정을 붙잡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모여들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 부자는 친구와 멘토가 있다.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멘토가 아니다. 멘토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미 성취한 사람이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아는 사람이다. 멘토는 당신이 최대한 빨리 길을 닦고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치트키를 알고 있다. 멘토는 당신보다 10배 정도 더 벌고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앞질러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라.